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개살구 시장에 대해서 논의해 볼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나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너참 잘한다라는 그러한 그 유인을 부여할 수 있느냐?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, 그첫 번째 방법은 계약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하기 전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. 나는 좋은 물건을 팝니다. 믿으십시오. 그래? 난 믿고 산다. 이걸 계약에 밝히는 거죠. 바로 그 아까 말한 품질 보증의 계약이 그 하나의 예죠. 그러면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평판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나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당장은 저질의 재료를 써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될수 있지만 그 물건을 써본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입으로 그 물건 사지 말아라. 그거 아주 좋지 않더라라는 평판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처음에는 이윤이 적은 것 같아도 입소문으로 그 물건 좋더라, 그 물건 사서 써라 라는 소문이 들고 그런 평판이 확립이 되면 그 사람이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평판이라는 것이 이 역선택에 대한 하나의 견제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, 그 기업들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.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상대방의 유형이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되는 거죠.